CN크래프트에서 신상의 샘플을 하나 받았습니다. 스티커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아마 다음번에 몇 개 더 주실 것 같고요. 일단 받은 샘플을 개봉을 해봤는데요.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는 알고 있었고요. 궁금하던 차인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도료를 사용하다 보면 확실히 자주 쓰는 도료랑 자주 안 쓰는 도료랑 해서 조금은 따로 수납을 해서 쓰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런 용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처음에 모형을 접하실 때 도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시작을 하셔서 도료가 늘어나게 마련인데 그때 이제 수납을 점점 더 할 수 있는 그런 도료 수납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CN크래프트의 제품은 받으셔서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.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. 또 대표께서 모델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작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. 조립을 하셔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라카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. 높이가 가거의 라카 뚜껑은 손잡이가 윗부분에 달려 있어서 조금 높은 크기라고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또 라카는 낮은 쪽에 그 손잡이가 없어져서 그 대신 이제 그립감이 좋게 뚜껑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그 차이를 고려하셔서 사용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가거 사이즈의 뚜껑은 예전에 나왔고 많이 안 쓰는 색상들 미리 사셨던 분들이 아마 수납을 하실 것 같고 최근에는 뚜껑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저 파란색 라카처럼 저런 식의 영상 그 라카 뚜껑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색이 최근에 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낮은 쪽에 위치를 하고 조립을 했습니다. 이거는 아크릴을 수납하는 도료 수납장인데요. 아크릴은 보통 AK, 미그, 또 바에오 이걸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같은 병인 것 같은데요. 저 또 공병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꼽아봤습니다. 밑에 홈이 파져 있어서 거꾸로 세워두기도 상당히 편하고요. 특히나 낙하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앞에 걸 꺼내면 뒤에 게 자연스럽게 미끄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. 수납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. 많이 사용하는 색상들은 이렇게 가까운 데 두고 사용하기에 좀 편리한 것 같고요. 또 두 개를 이렇게 합체를 할 수 있는데 합체를 하시려면 이렇게 피스를 조으셔가지고 합체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.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전 두 도료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영상 보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